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동이 널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. 아이, 그건 두고 봐야지 알지 아빠. 뭘 두고 봐? 아, 뭐 고생 끝에 낙이 올지 고생 끝에 더 고생을 하게 될지는 회사 생활 해봐야 안다고. 아무튼 넌. 아니, 그래도 일단 축하는 한다. 그 어렵다는 대기업을 그 고조랑이라고 떡하니 붙고 자랑스럽긴 하다. 고마워 오빠. 힘찬인 엄마 축하 안 해줘? 해줄 거예요. 응? 축하해 엄마. 그리고 이건 엄마 선물. 이게 뭐야? 내가 엄마 팔찌 만들었어. 엄마 취직 선물로 주려고 힘찬이가 만든 거야? 네. 어휴. 아이고 기특해라. 와, 누구보다 낫다. 뭐 누구면? 나? 당연하지 임마. 응? 너희 엄마는 동의 주려고 해물탕 끓이고 난 케이크라도 사왔는데 넌 뭐냐? 아 그럼 고모는 어? 고모는 축하도 안 해주는데 왜 아빠 나만 갖고 그래? 동이야 축하해. 이거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시간 날 때 읽어봐. 고마워요 작은 고모. 아 왜 그냥 올라가? 저녁도 안 먹었잖아 너. 생각 없어요. 아니 정은이 왜 저래? 무슨 일 있어? 아 이름 무슨 글 쓰느라고 피곤해서 그러겠지.